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니언스의 저별과 다를 G키폼으로 설명드릴 건데요. 전주와 간주는 동일하니까 천천히 한번 연습해 보세요. 일단 첫 마디부터 보면 C코드에서 도레미파솔미레도시 이렇게 가죠. 그러면 이제 항상 마디의 처음은 이 코드의 근음하고 멜로디를 같이 쳐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C코드니까 C코드 근음 5번 줄하고 이 도, 멜로디 5이 동시.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다 8분음표로 되어 있으니까 멜로디를 한 번씩 뜯어주면 되는데, 도레미파 솔미레도가 이제 다 2번, 1번 줄에 다 있죠. 도레미파 솔미레도. 그래서 첫 박만 코드의 근음하고 갖춰주고, 도레미파 솔미레도. 그 다음에 두 번째 마디, G코드로 가서 시, 솔, 시라 이렇게 가죠. 그러면 코드가 바뀌었으니까 G코드의 근음, 6번 줄하고 시를 첫 박을 같이 쳐주는 거예요. 6이 동, 4, 3, 6이 그 다음에 솔, 시. 솔, 실은 3번, 2번 개방면이죠. 시, 4, 3, 6이 솔, 시. 그리고 세 번째 마디는 D7에서 라, 레, 레 가는데 라를 쳐줘야 되니까 D7에 일단 근음 4번하고 이 라를 같이 쳐주는 거예요. 첫 박을 라, 레, 레, 3, 2. 네, 4, 3, 2, 4 이렇게 되는 거죠. 라, 레, 레. 그리고 뒤에 이제 한마디 레, 미라 할때 여기 4번 줄 미, 미라 눌러주는 거예요. 다시 세 번째, 네 번째 마디를 붙여서 보여드리면 라, 라, 레, 레, 3, 2, 3, 레, 3, 2, 미라. 다섯 번째 마디, G코드로 가서 솔을 쳐줘야 되니까 코드의 근음 6번하고 이 솔, 3번 줄을 같이 쳐주고 첫 박을 6, 3, 동, 4, 3, 6, 2, 4, 3. 그리고 D7, 여섯 번째 마디 D7으로 가서 여기도 라, 솔, 시를 쳐줘야 되는데 D7의 근음 4번하고 이 라를 쳐줘야 되니까 4, 3, 동, 4, 2, 4, 1, 3까지 치고 솔을 쳐줘야 되니까 이 중지를 떼어줘야 돼요. 솔 3번 줄. 라, 3, 2, 4, 1, 3, 솔. 다섯, 여섯 번째 마디를 붙여서 보여드리면 솔, 4, 3, 6, 2, 4, 3, 라, 3, 2, 4, 1, 3, 솔. 떼어줘야 되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마디. G코드로 가서 시를 쳐야 되니까 G코드 그럼 6번하고 이 시, 멜로디 2번 줄을 갖춰줘서 6이 한마디 더 있죠. G코드 6, 4, 3, 6번까지 6, 4, 3, 근음 6까지만 치고 어두운 밤할 때가 시로 시작이 되니까 4, 3, 어두 이렇게 텀을 줘서 6, 6이 동, 4, 3, 어두 이렇게 들어가게. 다시 이제 7, 8번째 마디를 붙여서 보여드리면 시를 치고 6이 동, 4, 3, 전주 천천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도레미파 솔미레도 시 4362 솔시라 날레 레 미라 솔 4362 43라 32